11번째 주제는 스탠다드 마켓입니다. 표준시장이에요. 표준시장도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어떤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게 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제도 쭉 정리해드릴 거예요. 정리된 것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소는 market.openac.ai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간략하게 먼저 또 말씀 좀 드려야겠죠. 표준 마켓입니다. 표준 마켓에서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이거 시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팀 주피터가 코딩을 진행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에 어떻게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시장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합니다. 온라인을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건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주제가. 전혀 다른 시장인데 이걸 통합을 시킵니다.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통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종의 무인시장이 됩니다. 무인시장이 되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대폭 적용합니다. 이 AI 기술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습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누구에게 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사야 할지 등등을 등의 의사결정이죠, 그렇죠? 의사결정을 상당 부분 AI 모듈이 대행하는 거죠. 모듈이 대행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장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간 그동안 유통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하는 건데, 이건 시범 프로젝트이고 테스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지, 실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어디에? 제주 AI 교육도시, 교육도시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의 어떤 유통체계랑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무엇을 상상하던 그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한번 천천히 저희가 강의 진행하는 것과 코딩하는 것들을 따라오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